500여 명의 학생이 다니는 해남의 한 중학교. 지난해 중순 재학생 두 명이 한 달 사이 잇따라 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. 지난 2016년 악성 림프종과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두 명까지 포함하면 한 학교에서만 학생 4명이 난치성 혈액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. 집단 발병 우려에 해당 학교와 인접 초등학교 두 곳의 학생 전원이 혈액 검사를 받았지만 추가 발병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수질 검사 등에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현재까지 뚜렷한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약학 관계를 좀 조사해달라. 그래서 네. 이걸 깨끗하게 해소해달라. 왜냐하면 각종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또 지금 답답해. 이런 가운데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해남 읍에서만 5명의 소아 혈액질환자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결국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전 단계인 보완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해당 지역의 혈액질환자 발생률이 타 지역과 비교해 높지는 않지만 특정 기간 환자 발생이 집중된 점이 그 근거가 됐습니다. 소아혈 혈액질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른 뭐 어르신들이 걸리시는 그런 암종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봤고요. 그렇게 세분화해서 봤을 때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게 몇 개 있었어요. 하지만 최근에야 예산이 확보되면서 조사기관 선정 절차 등을 거치면 실제 보완조사는 한 달여 뒤에나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. 또 전문가들 사이에선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 발병 당시 환경적 요인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와 집단 발병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물론 원인 규명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.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.